지난 이야기. 물 마시고 삐졌어요. 비 많이 오는데 걸어가지고 사람들이랑 문제 없고, 그리고 그때 기가 막 비가 좀 그치니까 영미가 신나가지고 점을 앞서가고 있어요. 영미야 같이 가자. 힘들어. 영미도 지금 했다가지고 좀 신난 것 같아요. 이 길도 되게 괜찮고. 무슨 말 하지? 걔들이랑 같이 걸을 때 걔들 체온 조절 진짜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영미 같은 보더콜리 종들은 털이 이중모라서 되게 어렵지 않은 편인데, 털이 좀 짧거나 추위 잘 타는 강아지들은 제 생각에 이 시즌에 오실 때는 조금 옷도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옷을 입혔는데 앞에 무지개 떴어요. 이 정도면은 알 거리인데 무지개 잡아. 버터에서 가져온 버터랑 잼. 1유로 주고 산 빵, 바나나, 귤, 친구가 준 맛잼, 그대나베 닭. 오케이. Buen camino. We met yesterday. Yeah, yeah, and then the. Yeah. Buen camino. 신났어요 지금. 비 안 오고 그래. 가자. 걷는 동안에는 이제 많이 못 노니까 자꾸 혼자 중간중간 저렇게 들어가서 놀아요. 영미야 가자. 가자 가자. 오는 길에 호두나무가 엄청 많아서 호두 좀 열심히 주세요. 좋은 관심이죠. 그리고 영미 장난감이래요. 이렇게 하면은 영미가 좋아해. 아 그리고 이거 영미가 가방을 찢어먹어서 끊어먹었어. 이거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 혼자 저렇게 그냥 걸어가려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들고 가고 있어요. 되게 좋을 거예요. 가끔은 이렇게 해줬어야 됐는데 제 몸 하나 감사하기 힘들어서. 얼굴이 폈어요. 오피셜 알베르게인데 걔 안 된대요. 어떻게 오피셜을 알지? 문시플 페리그리너스가 어떻게 걔를 분리시키는지 어이없네. 딴 데로 가야지. 와 저기도 보자마자 바로 걔 안 된다는 표시. 참 어딜 가야 되나 오늘은 또. 미안. 오늘도 좀 고생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스튜디오. 언니야, 우리 다른 데 가야 돼. 가자. 언니, 가자. 가자, 언니야, 다른 데 가야 돼. 미안해. 다시 돌아가야 돼, 도시. 이 타운에 지금 걔를 데리고 갈 수 있는 호스텔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걸어왔던 길 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영미가 지금 이렇게 서서 자거든요. 그래서 불러도 안 오더라고요, 호텔에서. 너무 딱해가지고 지금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도 배차가 길어서 엄청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만 대면 자요. 딱해 죽겠어요 지금. 저도 지금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버스비가 1유로라서. 아무튼 저는 버스 계속 기다렸다가 타고 디아 투어리카 Perdón, ¿va esto a Vía Tuerca? Sí. ¿Ah, sí? Pero con perro no puede decir. ¿No? No. Con perro no. No puede decir. Ok. ¿Qué pasó? 저도 코로나 보자 하고 저 이 입마개 꺼내서 보여주면서 되게 착한 개라고 설명해줬더니 가장 뒷문으로 타라고 하시는 거예요. 맨 뒤로 가라고 손짓으로 알겠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앞문으로 다시 나와서 뒤로 탔어요. 이게 운이 좋아서 탑승하게 됐습니다. 영미야 이제 괜찮아. 버스에서 내렸어요. 저 빨간 버스에서 내렸어요. 지금 이제 호스텔을 향해서 한 15분 걸어야 되나? 아마 오늘 걸어왔던 같은 길을 마주치지 않을까 싶어. 이상한 영미 다리 절기 시작했는데 거기 지금 가는 호스텔 강아지 방에 데려갈 수 있대요. 드디어 처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안 올까 하다가 영미 진짜 편하게 재우고 싶어가지고 한번. 다른 데는 계속 눈치주고 뭐 이유 만들어야 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여기 여행을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용기가 늘어나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도움을 청할 용기. 아무튼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이 말 되게 조용하고 좋아요. 잠깐만요.